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한 번은 할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관계가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정신적인 탈출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분명 그런 걸 거다. 대충 이렇게 생각, 정신승리죠. 제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제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저 하나만 꾹 참고 그렇게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 여겼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제주도에서 제주도 남자를 만나가지고 원나잇을 했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여행을 온 다른 사람과 만나서 원나잇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딱한 번의 원나잇 실수로 끝난 거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이해를 하자. 이 악물고 버텼는데요. 다시 두어 달쯤 지났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고 있을 때 폰을 열어서 몰래 봤어요. 그런데 뭐 딱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 같은 게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역시 그때 한 번뿐이었구나 이러면서 제 나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잠시 갑자기 골프를 치기 시작하며 채를 사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컸죠. 하지만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뭐 그걸로 스트레스 풀라고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바람보단 이게 나으니까.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외제차를 사겠다는 겁니다. 비싼 걸로. 이건 당연히 반대했죠. 아니, 그냥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거 반대했어요. 아니, 니네 부모님이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하냐?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외제차 타령을 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들 집 사는데 보태라며 부모님이 돈 8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요. 이걸로 사겠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반대할 자격도 있다고 봐요. 결국 아버지가 며느리인 저희 아내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고, 아내는 그런 게 어딨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한테 주신 돈 아니에요. 이걸로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내 마음인데 왜 이러시는 거야? 미친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먼저 연을 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내는 물론이고 부모님과의 연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지만 아내한테 바람 사실을 추궁해서 이걸 가지고 퉁쳐볼까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빌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래, 그냥 그 네가 사겠다는 외제차 그냥 사라. 아버지는 내가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겨우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하고는 그냥 저냥 지냈는데 부모님 댁에 가던 그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더군요. 거기에 아내가 만든 단톡에서도 나가버리고 두번 다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끓어 미칠 것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밤에 그것도 하고 한번 꼬셔봤는데 또 살도 열심히 뺐어요. 10kg나. 제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살 10kg 더 빼고 와. 이래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뚱뚱해서 싫다는데. 그러다 제 지인이 하루는 야, 네 마누라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던데 혹시 너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조심해.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인은 아내 얼굴을 서너 번본게 전부였고 또 아내는 이 사람 얼굴을 아예 기억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못 보신 거겠죠.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뭔가 찔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다시 한번더 아내 폰을 몰래 봤어요. 처음 보고 한 2, 3개월 정도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딱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내 직장 선배 여자거든요. 이 여자의 카톡이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게제 눈에 보이더군요. 아내는 분명 잠을 자기 전까지 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원래는 같은 직장을 다녔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늦게 톡을 보내고 하질 않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열어봤죠.
예, 맞습니다. 그 상간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간남 이름을 저도 알고 있는 그 여자 선배로 바꿔놓은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리죠.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그래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묘사, 색드립이 난무하고 특히 남편인 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그 남자한테 고자질, 이것도 모자라 아이 사진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올라왔고 이 순간부터 아내를 감싸겠다는 마음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외제차 사건 이후 부모님과 아내 사이가 엄청나게 냉랭했는데 툭하면 저한테 그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버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소에도 자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해를 해라 이러고 제가 오히려 감싸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이상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화를 냈습니다. 대판 싸웠죠.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이게 불륜으로 싸운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뭐라 뭐라 하는 걸로 싸웠다 이거예요.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고 부모님께도 신경을 끄자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아내는 제가 벌어다주는 월급이 없으면 자기 생활도 영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버는 걸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본인 명의로 된 외제차에 골프도 치러 다녀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안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 거부하셨거든요. 자기 부모님, 친정 부모님은 드려야 했고 특히 장모님께 들어가는 보험료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싸우고 각자 서로 무시하고 지내다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먼저 사과를 했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알았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저는 이 가정, 결혼을 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지내보려고 아내 생일 때 우리 다 같이 놀러가자 해가지고 우리 세 식구 호캉스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아이랑 둘이 놀고 아내는 계속 여기저기 사진을 찍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때는. 그러다 나중에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 보니까 이 여자가 글쎄 그 상간남한테 지가 찍은 사진들을 톡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정말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졌고 그러자 아내는 제가 왜 잘 놀다가 이렇게 갑자기 냉랭한지 이해를 못했으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냥 계속 쌩 깠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뒤 제 생일이 되었는데 이때 아내가 먼저 점심을 먹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갔을 때 꽃다발을 하나름 사 안겨주는데 이때 솔직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죠. 지금이라도 그 자식과 관계를 끝내면 그냥 다 용서하겠다.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 제주도 혼자 다녀온 뒤로 한 1년이 조금 지났을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 쓴이는 1년을 참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폰을 또 봤습니다. 여전히 카톡이 많았고 그 내용 수위도 여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거. 나한테 줬던 그 꽃다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간남한테 자기야 생일 축하해 이딴 멘트를 적어놨더군요. 이때 알았습니다. 그 상간남이랑 제 생일이 불과 2-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이 카톡을 모조리 캡처해 저한테 전송을 하고 그 내역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에 아내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고 이 집에서 나가라 꺼져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남한테도 전화 걸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지랄을 해댔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제주도에서 만난 건 맞지만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애당초 블라인드에서 먼저 알게 돼가지고 우리 같이 제주도 놀러가자 이런 거였어요. 즉 즉흥 만남이 아니라 계획적인 바람이었다 이거죠. 아니 코로나 시국에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이랑 약속을 잡고 제주도로 놀러가서 바람을 피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용납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나 싶고. 여하튼 제가 모든 걸 말하고 증거를 드림이니까 아내도 아차 싶었는지 울고불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막 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저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껴서 그랬다고 해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냐 똥이냐.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가 바람피는 걸 1년 넘게 참고 기다려주냐고. 어? 그랬더니 아내는 할 말이 없는지 다른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대요. 당장 끊어버리겠다며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뒤집어집니다. 뭐 사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알겠으니까 그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부부관계도 지가 먼저 들이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군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이때 제 몸이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좋더라고. 특히 아이랑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용서를 해줄까 하는 마음도 잠깐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가 가진 병입니다, 병. 이미 마음에 너무나 깊은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내가 폰을 볼 때마다 그 상간남 새끼가 생각이 나고 둘이 주고받던 그 통 내용들이 제 머리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미친 듯이 뇌를 흔들어버렸어요. 죽도록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레깅스를 사가지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당장 그 레깅스도 제 눈앞에 안 보이게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잘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남한테 추궁했더니 아내랑 외제차에서도 한바탕 미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식은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저히 아내 그 외제차를 탈 수가 없었고 한 번은 억지로 차에 오르려고 하다가 차에다 구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정상이겠습니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만 더 자를게요. 한 번만. 그리고 3부는 지금 밤이 좀 늦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른 오전에 새벽에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